오세훈, 1961년생으로 올해로 60세, 180cm가 넘는 키에 준수한 외모, 고대법대 출신으로 사법시험 패스한 변호사, 얼핏 봤을 때 고생 한번 안 해본 기공자 타입처럼 보입니다. 편집자도 자료를 찾아보기 전까진 그렇게 생각했죠. 서울 성북구 출생으로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4번을 옮겨 다닐 정도라고 하죠. 강북의 삼양동이라고 당시 산골짜기였던 곳에 전기와 수돗물도 없는 판자촌에 살았습니다. 학교 다녀오면 급조한 새로운 판자집이 생겨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세훈이 사법시험에 몰두하게 된 계기도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당당히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배우도 아닌 일반인이 CF를 3개나 찍었습니다. 공군 장교를 전역한 뒤 오세훈은 사무소를 개업하게 됩니다. 30대 젊은 변호사였던 그는 한 어려운 소송에서 이기게 되죠. 당시로선 햇빛을 받을 권리, 즉 일조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부천의 한 아파트를 시공한 대기업 건설사를 상대로 주민들은 법률 자문을 구하러 다녔는데 다니는 족족 이기기 어렵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오세훈은 주민들 이야기에서 이길 각을 보게 된 거죠. 결국 승소하였고 대기업 건설사로부터 십몇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내게 됩니다. 대기업을 이긴 초짜 변호사였던 오세훈은 이후 상한가 가도를 달리게 되고 환경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죠. 일조권에서 승소한 이후 MBC에서 인터뷰 기회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잘 아는 손석희.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설명하던 오세훈은 유심히 지켜보던 방송국 PD의 눈에 들었고 자신의 이름을 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죠. 방송이 꽤나 잘 나갔다고 합니다. 월요일 프라임 시간대에 편성됐을 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반응도 아주 좋았다고. 이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을 시작으로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펀치란 외모와 젊은 변호사로 이미지가 굳어진 오세훈은 정장, 보험, 정수기 CF를 찍게 되는데 일반인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 CF 메인 모델인 것이죠. 1996년 동아일보에서 조사한 결혼하고 싶은 남성 순위에서 배용준, 박상원, 한석규, 유인촌, 한선교에 이어 오세훈이 꼽혔습니다. 오세훈의 뒤를 이은 사람은 이병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이병헌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오세훈은 일조권 소송으로 스타 변호사가 됐습니다. 개인 타이틀을 건 방송 프로그램 출연, CF 광고 및 여러 프로의 진행자로 발탁돼 대중들의 관심도는 높아진 상황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계에 입문한 초선 의원 오세훈은 2004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앞으로 뭐 할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 생각 없이 트라이애슬론, 즉 철인 3종 경기나 하겠다고 말을 한 것이죠. 이 인터뷰 내용은 그 매체의 제목으로 박제되고 맙니다. 사실 트라이애슬론이 절대 쉬운 종목이 아닙니다. 급한 마음에 오세훈은 러닝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나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준비한 탓에 몸살에 걸렸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당시 의사 말로는 이 상태로 대회 나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회는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안 나가면 무책임한 사람이 될 게 뻔한 상황이었죠. 오세훈은 일단 참석은 하고 기권을 할 작정으로 대회장에 갔다고 합니다. 스타트 라인에 서서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필 그날따라 기자들이 너무 많이 온 겁니다. 일단 경기는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수영만 하다가 나와야지 하고 일단 수영을 끝냈습니다. 수영을 끝냈는데 또 앞에 또 자전거가 있잖아요. 또 일단 자전거 한 반만 타고 기권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또 자전거도 어찌어찌 타게 됐답니다. 어쩌다 보니 3개 종목을 완주하게 됐다고 오세훈은 말했습니다. 기록은 3시간 25분 50여초, 컷오프 시간 4분여 정도를 남기고 완주하게 됩니다. 2006년 오세훈은 당시 46세로 최연소 서울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재선에 성공한 뒤엔 대권주자로 급부상했죠. 하지만 그의 운명을 가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일명 캐삭방이죠. 지금은 초중 고등학생 모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지만 당시로선 굉장히 파격적인 이슈였습니다. 2011년 오세훈은 서울시장 직을 걸고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를 제안하죠.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은 25.7%, 개표에 필요한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조차 열어보는 게 무산됐습니다. 결국 오세훈은 서울시장직을 내려놓게 되죠. 민선 사상 최초의 자진사퇴이자 이는 오세훈의 오랜 흑역사로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한 흥미로운 5가지 사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